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괜찮죠? 기다려봐요. 지금 음료수 따는 중이에요. 출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테트리오를 바로 방송을 할 거고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즐거운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커스텀 만들도록 할게요. 고시나리한테 도전하고 싶은 분 다 덤벼요. 네, 오늘은 고시나리가 다 받아주면은 제가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받겠습니다. 뭐예요, 게스트님? 중간에 컴퓨터 이상 있는 줄 알고 컴퓨터를 껐다 켰는데 컴퓨터 타는 냄새인 줄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고구마 고구마 그거 하시는 그 냄새여가지고 깜짝 놀랐네. 순간 방송 키기 전에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만요. 예측 시스템도 켜놔야지. 됐어. 이제 예측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됐어. 컴키는 좀 오케이.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운동 끝나고 세수만 부랴부랴 하고 와가지고 저도 약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멘티스님 출첵 감사합니다. 테트리오 방송이 꽤 인기가 많아가지고 자주 해야 되는데 자주 못해서 죄송합니다. 들어오셨는지요? 또 금방금방 끝나니까 한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하나 올려놓을게요. 연습을 안 해가지고 큰일났네. 연습을 해야 되는데. 뿌테가 인기 있는 거죠? 글쎄요. 글쎄요. 어머. 갑자기 공격이 이렇게 확 들어오면은 고스나리가 힘이 들어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고시나리한테 이렇게 해요. 한 방에 공격이 들어오면 고시나리가 힘들어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야죠. 자, 뭐지? 이 실력이 는 느낌은? 어머 잠깐. 야, 이거. 야, 고시나리를 아주 그냥 보내버리겠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안 가요. 고시나리. 아이 뭐 아 잠났어. 아 가겠다. 아 실수했어. 아 괜찮아. 극복할 수 있잖아. 극복해 왔잖아. 극복하는 거야. 아따 됐다. 와 위험했네. 이렇게 왔잖아. 극복해 왔잖아. 지금까지 극복해 왔잖아. 보스야. 아 저기라도 쓰면 안 됐는데. 순간 생각은 안 하는데. 어머 아 진짜 잘못 났어요. 아 이거 할만한데. 어 킹덕터리님 언제 오셨어요? 야 우리 게스트님 잘하시면 왜 바로 시작합니다.
아, 방금 제 몸풀이었고요. 네, 이제부터 진짜로 갑니다. 긴장들 하세요. 아, 아니 이번도 몸풀이로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 할만해. 우리 나 극복할 수 있잖아. 극복할 수 없냐? 방금 와 우미님 바로 고스나리를 보내버리시네. 네, 야 하나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해요. 야 위험해요. 자 어느 분이 이길지 지금 저기 그 킹도토리님께서는 한번 봐주고 계세요. 이제 진심 모드 가면은 나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 방금 이상한 소리 났는데. 야 여기서 진심 모드 바로 되면은 이제 누군가는 돌아가실 거라는 것. 오 하나타님 와 나도 열심히 하겠다. 테트리오 자극받았어. 아 이거 빨리 끝나지만 않았어도 고스나리가 할만했는데 아쉽네. 잘 가세요. 고스나리도 이 기분이었어. 고스나리도 이 기분이었어. 아 진짜요? 저도 겨우 만들어진 거 할 줄 아는데 만들지 티스피는 만들지 모르고. 언젠가 우리 다 같이 대회 한번 나가요. 연습해가지고. 아마추어 대회도 있대요. 주최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왕이면 목표를 크게 잡는 게 좋죠. 아 이게 아닌데. 좀만 더. 됐다. 아 근데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아니야 내가 원하는 빌드가 안 나오네. 아 큰일났네. 드디어 공격이 시작됐다. 도끼나리에 대한 맹공이 시작이 됐다. 큰일났다. 얼른 프리텍. 됐어요. 좋아요. 야 위험했어. 어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오 잠깐 딱 짝대기 나온 줄 알았어. 아 위험해. 와 짝대기 나온 줄 알았어 방금 전에 엄청난 미스를 해보려고 뭐 말이 안 나오네. 와 위험했어. 오야 와 이야 이게 안 되나요? 아, 안 된다. 역시 진정한 고수분들한테는 이길 수 없어. 오 마이 프렌드. 야 와,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언젠가 오를 거예요. 고수분들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독이 비슷한 걸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면서 피드백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하 배웠지롱. 이거 하나 배웠지롱. 내가 꽁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나도 하나 배웠다고. 저도 꽁으로 놀고만 있진 않았어요. 테트리오 그 테트리스 저기 그 뭐냐 방송 거기 뭐냐 뭐지 유튜브 가가지고 훔쳐봤죠. 준성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고시나리가 잘하고 있어요. 한 분은 가시겠구만. 아, 내가 강하게 생겼다. 잠깐. 와, 죽는 줄 알았네. 잠깐. 와, 나 순간 잘못 나가지고 아! 오자마자 이런 꼴을 보여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고시나리 방송은 원래 잘하는 방송인데 이런 꼴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하시죠. 킨도토이님 봐주시면서 하고 계셔요.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연습은 많이 못하지만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고스나리입니다. 한 분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타님 그래도 잘하신다. 아이고 저 실패하셨다. 저 앞 저기다 넣으시려고 하셨다가 못 넣으셨네. 위험하다. 이건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건 방법이 없는데. 와,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와. 자, 좀 이따가 지목도 한 번씩 가겠습니다. 많이 오시면은. 뭐야, 한 분이 나가셨잖아? 우민님 왜 나가셨어? 소생 불가였다. 그러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스나리 방송 보시면서 힐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힐링 전문 방송, 고스나리 방송. 정작 고스나리 힐링 못 받고 있지만, 어쨌든, 힐링 전문 방송. 뭔가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이게 아닌데. 아, 뭔가 되게 어설프게 배웠어요. 되게 자, 공격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제 공격을 받으신 분 왜 안 돌아가신 거야? 잠깐. 이러다 내가 돌아가시게 생겼어? 내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이러면 아니래요. 아니래요! 자, 기어 좀 올라가겠습니다. 기어 좀 올리겠습니다. 제기어 올린다 그랬지. 여러분 기어를 올려달란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이거는 반칙인데. 이건 반칙인데. 반칙인데. 아, 요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 학교 다니시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은 회사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정확한 나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직장인이신지 학생분이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동아리? 무슨 동아리요? 이 테트리오도 동아리 있나? 재밌겠다. 있으면 재밌겠다. 아, 이거 5시 일어나니까. 저는 7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아침 공부했었다가 요새 너무 잠이 모자라가지고. 야. 무슨 동아리예요? 여쭤봐도 될까요?
킨더토리님, 봐주긴 하겠지만 승부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아주 굳은 자신감이 보이는 7시에 버스 타요. 이런. 아, 이야, 좋은 일 하신다. 테트리오 동아리만 들어볼까? 동아리라기보다는 테트리오 전문 모임 같은 거 한번 만들어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동아리 얘기하니까. 테트리오를 사랑하는 모임 막 있겠지. 설마 고스나리가 말했으면 있겠지 이미. 뭐야? 어머 어머. 유비계의 평화는 오늘도 평화로웠다고 한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느 분이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골지네리, 힘내겠습니다.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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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가라! 가라! 가라고! 가라고!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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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 하고 싶어요!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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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 하고 싶어! 할 수 있겠지? 뭐지? 왠지 불안한 감이 언급해 오는데? 아! 잠깐 잘못 왔어. 아! 괜찮아. 극복하자. 극복하자. 원래 실수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하지만 댕망했어요. 아, 댕망했어. 백망했어!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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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상대가 아니라고요. 예전엔 호락해락했을지도 몰라도 지금은 아닐지도 몰라요. 살려줘요. 정말 1승하고 싶었죠. 1승하고 싶었죠. 하지만 하지만 이길 수 있을까. 고스나리 넌 할 수 있어. 1승이 코앞이야. 좀만 더 하면 돼. 에베레스트 산맥을 전복하는 느낌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느낌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예스! 벨러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야, 드디어 1승. 야, 3분 만에 1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탄이 왜 이렇게 잘해요? 민지님 고아 안녕하세요. 진짜 실력 많이 넣으셨죠? 민지님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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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오시는 분이 일찍 못 오시네. 그러니까 아니 하나타님이 잘하신다니까? 저 죽을 뻔했어요. 이제 고스나리 레벨을 뛰어넘었는데? 자, 블로캅 Welcome to my broadcast. Thank you for coming. If you have my broadcast, please subscribe my, follow my YouTube, Twitch channel. 누구시지? 캐나다 분이신데? 네. 자,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다들 잘하셔. 나도 놀고만 있진 않았다. 좋아.
어디로 둬야 되나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두자. 아 애매한데. 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네. 자꾸 공격이 부지런히 들어오고 있는데. 야 이거 그림 그리다가 망하겠다. 조심해야겠다. 와, 오 잠깐 와, 와, 괜히 저희 포와이드 연습하려고 포와이드 만들려고 했다가 망했네. 네. 냥을 두고 바람핀 변해. 아니 왜 이렇게 아이디가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회원님? 램냥님은 또 누구예요? 네. 내기빵. 하긴 고스나리의 꽃은 저기 배팅이지. 나 내기빵에서 진 거예요? 아 누구랑 내기빵했길래 그래요? 아니 고스도 이름 한번 붙여봐요. 어? 고스를 찬양하는 변태페어 이렇게 있잖아. 구슬게임? 무슨 구슬게임? 무슨 구슬게임이지? 예스님 대 하나타님. 아 도박할 때 자주 나오는 구슬게임. 야 잘하신다 이제. 아 그렇구나. 이 고시나리 방송을 두고 다른 방송에 가셔서 그런 내기를 하시니까 지는 거예요. 고시나리 방송에서 애초에 네 이름에 네 팬닉이 아 그래요? 램냥님 바람님 변태님 세 분이신가? 화요일님 고아고아 안녕하세요. 뭐예요? 그 전엔 이게 네. 왜요 화요일님 왜요? 바로 공부하러 가셔야 된다는 그런. 잘하신다. 시간표 변경? 원래 10시까지인데 11시까지? 이런! 이제 고스나리 방송 못 보시는 거네. 야 그래도 많이 늘었다 하나타님. 아 오늘만? 오케이. 이런 컴미 킨도토니님 들어오세요. 지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셔서 들어오셔서 지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킨도토니님 프로바블리 비랭크님 아마도 비랭크 회원 가입했는데 아 진짜요? 아 안경 닿는 중. 오케이 오케이 멋진 게임이었어요. 야 페어플레이. I am new. 아 이분 I am 뉴비님이시잖아. 이거 고시나리 방송 오셨던 분 그분 아니야? I am 뉴비. 왜요? 고시니 지목해도 질팝. 아 그래요? 퉁퉁님 어서오세요. 야우. 자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판에는 지목 한번 가겠습니다. 실핀? 이런 좀 더 스피드 있게 빠르게 해볼까?
아 이게 아닌데. 아 아닌데 이게. 아 이런 내가 하려는 거 다 망쳤어. 이걸 다 망치려니. 그렇다면 그 기나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B 플랜 B로 가겠습니다. 플랜 B로 갑니다. 멋진 시도기였습니다. 이거는 방어를 방어탑을 구축해놓고 기다려야겠어. 이제 고수분들밖에 안 남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어탑을 이렇게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봐봐 이런 식으로 온다니까. 아 아깝다. 어 하나타님이 돌아가셨네. 아 제 고의가 아니었죠. 예.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살려다 보니 아 뭐야. 아 잠깐 바꿨는데 누르고 나서 바꿨나 보다. 아이 바보. 이런 바로지다니. 이런 하나타님을 보내버린 버리다. 어 안녕하세요. 야야 컨셉 하늘호야님 컨셉 맘에 들은 아여하하요. 어 진짜 맘에 들어. 오신 김에 출석 체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출석 체크하시 한번 해주실게요. 출석 체크 출첵하시면 됩니다. 이와 이제 이때 실핀 한번 찾아봐요. 네 출첵 출첵 그거는 컨셉 안 통해. 그거는 제대로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벤트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이제 치킨 이벤트 종료하고 새로 만들어야겠다. 무슨 이벤트를 할까? 보자. 이건 봐야 돼.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봐야 돼. 아, 세 칸을 남겨두면 되는구나. 세 칸을 남겨두면 되는구나. 오, 세 칸을 남겨두면 되는구나. 세 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두 칸만 남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세 칸만 남으면 되는 거. 아, 저렇게 세 칸만 남으면 되는 거였구나. 오케이, 확인! 확인! 야, 드디어 배웠다. 하나 배웠다. 드디어 포아이드 제대로 하나 배웠습니다. 아, 대찐이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야. 우와 우와 이참에 네 후아이드 새로 배웠다. 40분에 다시 와서 네 포인트 다시 모아야겠네요. 그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얼른 와요. 네 칸 남기고 하는 것도 있다고요? 진짜요? 어 세 칸은 3Y 아 아! 2와이드, 3와이드, 4와이드. 아! 그 뜻이었구나. 그럼 전 2와이드를 연습하고 있었던 거고 3와이드가 지금 가장 스무스해 보이던데. 3와이드 한번 가겠습니다. 오! 좋았어요. 덕분에 지금 배웠습니다. 아, 설명하는 도중에 시작해 버렸어요. 죄송해요. 4와이드가 대중적이긴 한데. 아, 그래요? 그대로 좀 따라가야겠다. 아까 저기에 하나씩 남겨놓던데. 이거 아닌데. 이런 어 그치 이거였어. 이거였어. 아 이게 아닌데. 이런 대충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나? 이 느낌 맞나? 뭔가 느낌이 아까 전이랑 좀 다른데. 예. 다른데.
아닌데 이 느낌이 아닌데. 아. 아. 포와이드는 맨 밑에 세 칸이. 아,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또 하나 배웠습니다. 내가 방금 뭘 당한 거지? 아, 잠깐만. 아니, 지금 배우고 있는데 공격하게 있게요, 지금? 와, 공격 엄청 오는데.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고시나리가. 고시나리가 배우고 있다고요. 배우고 있다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배우는 꽃길 나리. 아! 아, 세 칸이 차 있어야 되는구나. 확인. 와, 어렵네 이거. 테트리오 재밌습니다. 혹시 테트리오에 관심 있으신 분은 고스나리 방송에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저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아, 저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야, 이상하게 오늘따라 배움이 많네. 오, 뭐야. 와, 와, 와. 밑에 세 칸이 차 있어야 된다. 시행님, 뉴비한테 너무 가혹합니다. 자, 지목 한번 갈까요? 한번 시작하고 중간에 지목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아, 그래요? 근데 유튜브 봐도 예, 유튜브 봐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세 칸이 차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자,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보면은 알 거야. 해보면서 하자. 해보면서. 잠깐, 왜 이렇게 공격이 많아? 잠깐, 공격이 너무 많아. 잠깐, 잠깐. 와, 방금 전에 죽는 줄 알았네. 와. 뭐야? 이거밖에 없잖아. 어, 이런 안 돼.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 와, 너무 가혹하다. 야,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포아이드 어렵구만. 하면 할수록 어렵구만. 저게 티스핀 할 때 저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렇게. 아, 티스핀을 잘 못 만들겠어. 포화 구려. 진짜요? 어? 오, 야, 방심하는 사이에 들어가실 뻔했지만. 와. 있는 차차차차차 있는데 차차차차차. 와. 근데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포와이드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와, 야, 방금 전에 거의 다 죽어가던 거를
멱살 캐리로 이렇게 조금씩 멱살 캐리 하기보다는 원래 잘하셨으니까. 와,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외우기 귀찮아. 진짜요? 아, 근데 너무 어려워. 안 외워져. 그리고 심지어 외워지지도 않아. 아니, 노트가 그렇게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고 계속 다 다르게 들어오니까. 혼자서 연습할 때는 이제 공격을 안 받으니까 연습이 잘 될까요, 어느 정도.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 감각을 익혔는데, 실질적으로는 호텔을 버렸다뇨. 잠시 그냥 보류만 시켜놓은 겁니다. 아, 블록이 내려오는 규칙. 아, 진짜요? 규칙이 있다고요? 진짜? 그렇구나. 블록이 내려오는 규칙이 있구나. 나중에 길어졌잖아요. 뭐, 예, 그렇죠. 예. 뿌테. 뿌요뿌요 테트리스, 리스! 이걸로 위안 삼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긴다면서, 언젠가 이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어, 에러! 너, 에러! 노나머. 원님, 어서오세요. 그 에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지목 있으신가요? 예, 지목 있으면 지목으로 가고, 지목할 경우에는 제가 배팅을 걸어가지고 어느 분께 이길지 배팅 바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노 네이머. 노 네이머구나. 노 네이머 죄송합니다. 네. 엄지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도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 저 말고 하나타님이요. 실력이 엄청 늦었죠. 이제 고스나리가 못 이겨요. 연습이 진짜 필요해. 방금 전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지? 잠깐, 왜 이렇게 공격이 바람처럼 들어와요? 어머, 아, 잡았다. 어, 퉁퉁님, 죄송해요.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렇게 컷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절대, 예, 고스나리한테 보복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복은 안 돼요. 예. 보복 나빠요. 전에 한번 보복 당했다가, 예, 제대로 당했어요. 네. 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이고. 지금부터 고스나리의 화려한, 오, 깜짝이야. 화려한 가시지요. 제발 가주세요. 제발 가주세요. 1승. 제발 1승. 안돼! 긴다토리님! 보내버리시셨는데. 아깝다. 한 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이게 당황하셨을 때, 당황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했을 때 딱 그건데. 아니에, 양악층이라니요. 이거 고인물분들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1대1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분하고 붙어보고 싶다 하면은 자리도 마련해드립니다. 혹시 지금 있나요? 혹시 제가 어느 분이랑 붙고 싶다, 뭐 이렇게 지명이라든가 있나요? 그 양아충이란 말은 충자가 약간 나쁜 의미잖아요. 그냥 이제 충자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실 분 안 계시면 이대로 시작을 하고, 좀 많이 들어오시면 지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쵸. 아이, 감사합니다. 시아미즈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1승은 주실 줄 알았어요. 야, 저분들, 예, 저분도 양보를 안 하시네요. 아, 절대 화난 거 아니, 뭐. 절대 화난 거 아니에요. 네. 절대 화난 거 아니고요. 네. 절대 화난 거 아닙니다. 네. 화난 거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 열심히 합니다. 네. 자.
어머 어머 됐어. 좋아. 내가 만들진 못하지만 와 진짜 어렵다. 근데 와 진짜 어렵네. 블록 쌓기 진짜 어렵네. 그 블록이 일정하게 어떻게 내려온다는 규칙이 그걸 잘 모르겠다. 방금 전에 규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잘 모르겠다. 깊숙하면 깊숙이 들어갈수록 어렵네. 뭐야 하나타님 들어가시면 안 돼! 어머 어머 지금 누구 남은 거야? 지금 누구 남은 거예요? 누구 남은 거예요? 와 위험해. 아 이거 아 왜 바꿨지? 아 바보. 연속기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실수로 놓쳐버렸다. 으 됐다. 이제 킹토토이 남으셨죠? 킹토토이 남으셨죠? 그럴 것 같아. 자, 설마 이길 수 있어? 고스나리아 힘내. 고스나리아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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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봐주시면서 하시니까 할만합니다. 티어 복구하고 있군요. 아 진짜요? 전에는 이 스피드로는 도저히 못했었는데 이 스피드도 어느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충분히 할만하지만 잘못 났다. 어휴야 잠깐 잠깐 우와 우와 죽는 줄 알았네. 우와 이 정도 버틴 건 많이 버틴 거야. 이 정도 버텼으면 잘한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감당 못할 수 있다. 와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지? 네 물론 봐주시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만 와 좋다. 지목해도 되나? 예 지목해도 돼요. 어느 분하고 하시겠어요? 자 지목 가능합니다. 누구 덤벼 이러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배팅 들어갑니다. 잠깐만 하나타님이 먼저 했어요. 하나타님이 누구랑? 아 저랑요. 하나타님이랑 저랑 한답니다. 자 배팅 들어갑니다. 바로 배팅 들어갑니다. 어느 분이 이길까요? 고스 님 대 하나타
4님 제출 시간 1분으로 해가지고 바로 예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변수는 하나타님이 너무나 실력이 많이 늦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약간 뉴비 쪽에 속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저기 패턴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나타님한테 100% 320포인트, 구시나리한테 1포인트라도 걸 사람 없습니까? 네, 실력 향상. 네. 야, 진짜 1포인트 먹었네. 너무하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믿음이, 구시나리가 그 방송하면서 믿음을 못 줬나요? 네. 제가 뭐 잘못했나요? 네. 자, 22-78로 하나타님께서 걸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자, 예측은 끝났고요. 이제 하나타님하고 저와의 예 대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백 가자! 안 믿어요. 내가 이제 뭔가 방송을 크게 잘못하고 있는 듯하냐, 그런 느낌이 드는구만. 지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 잠깐, 아 이게 아닌데. 뭐 어쨌든 뭐 가자. 어쩔 수 없다. 자,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일단은 오 하나타님 실력 많이 넣으셨는데, 하지만 고시나리의 이 물량을 감당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괴물같은 물량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고시나리에게, 아니지, 뉴비계의 전설 고시나리, 전설로만 남을 것인가, 현실에서 뛰어들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어 잠깐, 아 왜이래 고시야. 나를 믿는 몇 안되는 분한테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되지. 왜그래 고시야. 실수하지마 실수하지마. 실수하지마. 겨우 만들었습니다. 아, 야, 위험했어. 아주 위험했어요. 아, 진짜 잘못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어, 하나타님 되게 잘하셔. 이 실력 아니었거든? 진짜 연습 진짜 열심히 하셨나봐. 고시나리 자극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시나리 안정권에 들어온 이상 이 게임 고시나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타님. 미리 고발을 외쳐 드리기 앞서. 이렇게 버겁지? 와 장난 아닌데? 잠깐만 이거 잠깐 장난 아닌데? 아 이거 잘못 났다. 아 아 잠깐! 아 그치 테트리오에 잠깐은 없지. 한번 났으면 끝! 더이상 물릴 수 없는게 테트리오의 정설이다. 어쩔 수 없다. 살리는거야. 와 뭐야! 와! 저쇼! 하나타니 왜 이렇게 잘해요!
죄송합니다. 저를 믿고 있던 몇 안 되는 분한테 실망시켜 드렸죠. 죄송합니다. 야, 하나터님 되게 잘하신다. 나 진짜 연습해야겠다. 연습해야겠다. 진짜.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야. 진짜 빡게 마셨는데? 야, 고시나리가 이겼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고시나리가 있으면, 고시나리님, 뉴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겠지, 분명히. 네, 패시맨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하나타님이 이겼으니까, 그나마. 네, 하나타님이 이겼으니까, 아, 잘하세요. 이러지. SSG로 내려옴. 물어보시는데요? 어라? 쭉 지더라기요. 헉! 뉴비 바들바들. 이런. 야, 안 되겠다. 이날 위해 연습 1도 안 했죠. 그렇군요. 대화 컷! 대화 컷! 바로 시작. 대화 컷! 대화 컷! 잠깐만. 대화 컷 했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 대화 컷 했다고! 대화 컷 했다고 이런 식으로 저를 농락하나요? 네. 많이 늘으셨어요, 하나타님. 진짜 잘하셨어요. 오늘에도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야, 대화 컷 한번 했다고 이렇게, 야, 이렇게 바로 가다니. 그렇군요. 많이 오르셨어요. 와, 와, 진심 모드 가야겠는데? 아, 그니까. 야, 나도 최소한 한 3판 정도는 해야겠다, 하루에. 안 되겠다. 와. 혹시 지목 있습니까? 지목? 와, 대단한데? 야, 은콩님 화이팅. 안 돼요. 검은콩님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저도 좀만 하다 가도 될까요? 좀만? 어디? 어, 검은콩님이랑 엄지님이랑 붙어볼래요? 검은콩님이랑 예. 이런. 어때요? 위민이잖아, 서로. 밸런스 맞을 것 같은데. 맞죠? 예측 바로 갑니다. 예측 바로 갑니다. 네. 어느 분이길까요? 1111님하고 검은콩님. 그냥 블랙이라고 하겠습니다. 블랙. 자,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은콩님한테 걸고 일부러 져야지. 그게 바로 그 뭐냐, 스포츠계의 사기라는 겁니다. 그러시면 아니대요. 몇 분으로 했지 내가 이거? 아, 된다. 야, 엄지님이 일단 밀리고 있어요. 네. 야, 엄지님이 40자로 밀리고 있어요. 저 검은콩님의 신뢰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은콩님 화이팅. 설마 일부러 지시겠어. 자, 그러면 검은콩님 대 111님 매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길지. 일부러 지시면 실망할게요. 실망만 한답니다. 네. 일부러 지진 않겠지, 설마. 하다가 지겠지, 하다가. 설마, 진짜 재미없게 플레이해야겠어. 그, 한 번씩 확인하고 드셔야 돼요, 검은콩님. 네. 이게 그, 청자키가 아니고, 테트리오라고, 블록을 부수는 게임입니다. 네. 고시나리님 방 들어, 당연하죠. 당연하고 말고요. 진성님, 두 번 물어보면 입 아픕니다. 당연하죠. 들어오셔도 돼요. 자, 여기다 두고, 그렇지. 짝대기, 짝대기,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방코드 알려주, 끝나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는 검콩님 위험하다. 검콩님 화이팅! 검콩님 화이팅! 이길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네, 검콩님 이길 수 있어! 아이고. 112님이 검은콩님한테 걸었는데 졌어. 검은콩님이 포인트를 잃었어. 포인트를 잃었어. 아, 포인트를 잃었어. 야, 이거 하이라이트 감이다. 아, 재밌다. 네, 50포. 자, 들어오세요 다들. 다 같이 한 판해요. 코리안 미스 드로퍼님 어서 오시고요. 어느 분이신가요? 다들 들어오세요. 아, 준성님께서 코리안 미스 드로퍼님이십니까? 아, 잘 오셨어요. 한판 하고, 혹시 지목, 고수분들 중에서 지목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닌네임 왜 주황색이요? 대화하고 있을 때 대화 끊기. 예. 대화 끊어버리기. 고스나리 특. 끊어버리기. 엄마, 나 여기 무서워. 엄마, 나 여기 무섭대요. 고스나리가 있어서 무섭죠. 예. 고스나리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오, 노래 좋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지 마요. 살려줘! 진짜 살려줘요. 진심. 살려줘, 진짜. 네, 진짜 진심 살려줘요.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죽는 줄 알았다. 이걸 살아? 살려줬지. 살려주신 거지, 뭐. 아! 잘못 났어! 아! 그리고 바로 죽었어요. 살리고 바로 죽었어요.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 이거 보스네 진짜 연습해야겠다. 이거 큰일 났네. 와, 충격인데, 완전. 사실상 진심모드. 사실상 진심모드. 아, 이번에는 고수분 한번 갑시다. 예. 저희 뉴비분들 말고 고수분들 한번 갑시다. 뭔 소리예요? 고수대로 한번 가봅시다. 야, 저거를 저렇게 살아요? 야. 진짜 한 100%. 안 돼요. 야, 끝났다. 안 끝나나요? 예, 안 끝나네? 예.
근데 오늘은 서버 상태 괜찮다. 저번에는 막 끊기고 막 그랬었는데 끝났네요. 랭크 돌리기 너무 귀찮은데. 자, 혹시 지목 있으신가요? 네. 안 돼요. 블랙빛님은 실력 차이가 너무 어렵잖아. 안 돼. 아! 아, 알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엄지나리님 대. 바이! 나타님 덤비씨. 나타님 잘해요. 고스나리까지 꺾었다니까? 나타님 잘해요. 사살해주세요. 사살. 예, 사살. 예. 사살해주세요. 네. 사살해드립니다. 검은콩님 바이오 고바 감사합니다. 준성님 또 놀러와요. 자주 할게요. 언젠가 VIP님하고 저기 뭐냐 엄지님 어떠십니까? 111님하고 VIP님 어떠십니까? 아 VIP님 지금 피곤해서 지금 계시는구나. 참. 아 그러면 제가 지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도토르리님 대 패싱맨님 어떠십니까? 아 들어와 있어요? 에런님이신가요? 아닌데 우민님이셨나? 네. 한번 해봐요. 그냥 킹도토리님 대 패싱맨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켜놨었네 내가. 꺼놔야 되는데. 자 어쨌든 다시 켜놔야 되니까. 자 두 분 남겨두시고요. 어느 분일까요? 킹님 그 다음에 패싱맨님. 자 제출시간 1분이고요.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포에 2포. 지금의 저는 검은콩님도 검은콩님한테도 질 것 같아요. 자 투표가 이렇게 불이 안 나셔야 되겠습니까? 얼른 불을 내주세요. 정말 0대0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자 설마 고스나리 방송 재미도 있는데 설마 설마 진짜? 어 드디어 걸렸다. 됐다. 와 깜짝이야 놀랬네. 55대 45로 킹님께서 약간 유리하십니다. 오 야 포인트는 많이 안 걸렸지만. 자 킹 도토리님 대 패싱맨님의 대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기실지 투표 잘하셨나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진심 모드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자 제... 야, 순식간이다. 순식간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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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패시맨이 욕 나왔어. 욕 나. 욕 나왔어. 야, 어떡해. 우와. 우와. 자, 다 같이. 그냥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 자, 다 들어와요. 다 같이 해요, 이제. 폐작이 뭐예요? 폐작이 뭐예요? 일부러. 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저기 검은콩님은 예 검은콩님은 진짜 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스나리 방송 통해서 처음 하시게 됐는데 연습 1도 안 하시고 고스나리 방송 때만 하시는 분이라서. 자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팩트를 꽂았죠 제가. 네.
DPC는 또 무슨 뜻이야? 자, 빨리 가볼까? 아니, 빨리 죽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잠깐, 왜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해요? 빨리 죽는다는 뜻이 아니었는데, 어? 빨리 죽는다는 뜻이 아니었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을, 어, 그렇게 죽이지 마요. 와, 이거, 위험하다, 진짜. 와, 이건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와, 이거는 방법이 있나? 있었으면 좋겠다. 방법이 좀 내려가자. 아, 진짜 안 돼! 야, 지금 간당간당하게 지금 어? 한올한올 지금 살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거를 바로 그냥 참멸결함 주시는 우리 패싱맨님 다음 번 기대해주세요. 네, 그 자리 빠르게 갑니다, 이제. 헬프미 잘가요 일리님. 와, 진짜 무섭긴 하다. 와, 도대체 이 정도 실력 되면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하시는 거야? 이PC는 3서드 PC에 보니까 4시 퍼크라테, 3번째로 퍼크라테. 아, 개마빌드 무한반복하게 해주는 노양신 빌드. 아, 그래요? 어, 전문용어 많이 써가지고 모르겠다 하나도.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빨리 간다 했는데 빨리 갔어. 이세카이로 빨리 갔어, 진짜. 아니, 벌써부터 공격을 그렇게 하시면 어쩝니까? 아, 잠깐. 아,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게 아니었다고. 그게 아니었는데. 와, 살렸다. 아, 또 잘못 떴어. 왜 이러냐, 국자. 안 그래도, 어? 잘 둬도 할까 말까인데. 어, 곱기야, 정신 차려. 차리라고. 정신 차려, 곱기야. 나나나나나나나 랄랄라. 좋아, 이제 평화롭네. 이제야 좀 테트리스 하는 맛이 납니다. 와,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걸 왜 바꿨지? 이거 바로 나와서 다행이다. 와, 이거 어렵네. 오, 잠깐.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뭐야! 와, 왜 저렇게 나죠? 아, 망했다. 하지만 그냥 끝내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버텨보겠어. 어, 버텼다. 안돼! 간신히 버텼는데 바로 야, 간신히 버텼는데. 간신히 버텼는데. 야, 와, 어렵다. 아, 진짜 맛있게 하세요. 자, 대화할 틈 없이 바로 시작하기. 좋아요. 와, 바로 공격 들으니 이런 거 좋다고 한적 없는데요.
이런 거 좋다고 한 적 없어요. 오, 잠깐, 와! 야! 우리 쌓고 있는 차이 끝났는데, 그냥? 네, 쌓았는데 끝났는데요? 네. 다들 테트리오 하실 때 정말 성샷기 게임하고 있었나봐. 네. 고스들이 무서워요. 언젠가 고스가 무서워요가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스날이 진짜 충격요법 제대로 받았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테트리오 방송할 때는 이 정도보다 실력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님이 친절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칭찬에 약하긴 한데 저 아무도 칭찬 안 해주셨지만 야 우리 VIP님 칭찬해서 감사합니다. 역시 아이디답게 VIP답게 칭찬도 VIP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칭찬 안 해주셨는데 칭찬이 급한데 감사합니다. 와. 야, 잘못났다. 이거는 못 잔다. 야, 뭔 소리. 봐봐. 원래 저 말이 정상이거든. 우수는 잘하고 고스키는 못해요 라고 하는게 정장이거든요. 칭찬이 너무 인색하신거 아닙니까? 바로 시작. 뭐야 킨도토님 나가셨잖아. 왜요? 왜 나가신거예요? 평화롭군. 하지만 평화로울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방심할 때는 이미 늦어버려. 방심하지 말고 차례차례대로 하나씩 깨가는 거야. 이제야 넌 할 수 있어. 이제야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아 이걸 왜 바꿨지?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아! 캐시맨님 그러다 당하실 텐데. 고수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야, 어렵다. 지목 없나요? 지목 해도 돼요, 네. 없는 것 같아서 계속 그냥 했었는데. 고스 덤비 이러지 마시고, 네. 지금 고스나리 충격 확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죠. 맞는데. 뭐가 맞아요? 야, 무섭다. 초보 덤벼. 골시나리가 제일 초보입니다. 골시나리가 제일 초보예요. 진짜요? 진짜 저랑 붙을 거예요? 진짜 할 거예요? 네. 아 그럼 나타님하고 하세요. 나타님하고 엄지님하고. 고스님 얘기가 좀 그런데 왜요? 너무 잘해서? 네 그래도 고스 덤벼. 뭔 소리예요. 나타님하고 하세요. 어느 분이 이길까요? 일단은 111님하고 나타님하고 하나타님 어느 분이 이기실지 예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타님 올라오세요. 네 하나타님으로 올렸어요. 네 하나타님으로 올렸습니다. 야 하나타님의 승률이 100%입니다 이거는. 야 하나타님이 나타님 믿어요. 아
그러면 나타님은 또 엄지님한테 걸겠지. 믿습니다. 딜레이로 인해 마우더러님 괜찮아요. 맞아요. 어서 오시고요. Welcome to my broadcast. If you're not Korean, I can speak English already. Please subscribe my subscribe my Twitch channel and YouTube channel. 전 저를 믿어볼게요. 오오 끝났죠 예측.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겠지 지켜봐 주세요. 자 나타님이 실력이 많이 늘었어. 야 멋지죠. 되게 조용하게 조용하게 보고 싶은 뭔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반대로 했어야지. TCP는 그게 아니에요. 네 반대로 갔어야 돼. 엄지님께 걸었으니까 이겨주세요. 몇 포 안 걸렸던데. 십몇 포 걸렸던데. 아, 30원인데. 30원이라뇨. 골드 코인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코인이 아니에요. 언제가 떡상할지도 모르긴 하지. 아, 이제 테트리오 그 포인트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 지목 포인트 해가지고 지목을 포인트로 해서 하게끔 해야겠다. 그래야지 포인트를 쓸 그게 있지. 떡이 상해. 아니 고스날 방송 오신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고스날 방송을 적응을 하시는 겁니까? 고스날이 방송 특 처음 오신 분들도 한 몇 분 만에 바로 적응해버릴 수 있는 피지컬. 야 멋진데. 야 상황 판단력이 되게 뛰어나십니다. 야 와 가자 이거 결판 나나요? 와 이거 결판 나나요? 야 잡났어. 야 짜 자, 짝대기 하나만 남으면 돼. 짝대기 하나만 안 나와. 짝대기가 안 나와. 야 살아왔어 그래도. 야 멋있다. 뉴비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지는 게 납득이 가. 와 엄지님이 이기셨습니다. 야 하나사님 실력 되게 많이 넣으셨다. 역배. 30원 벌고 얼마 버셨습니까? 이제 다같이 들어오세요. 다같이 해요. 다같이 하죠. 자기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으신 듯. 들어오세요. 마우다레님도 들어오세요. 네. 블랙핀님은 식사라고 하셨고, 우미님은 지금 눈이 좀 아프시다 그러셨나? 네, 그러셨고. 즐겁다. 그쵸. 고스나리는 방송은 즐거움을 만드는 방송입니다. 자, 바로 컷하고 시작해야지. 이거 꺼야지. 내가 또 안 끌 뻔했네. 자 봐주시면서 플레이. 근데 오늘은 고수분들이 많이 안 오신다. 보통 이 시간대 되면은 고수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나나나. 이게 아니야. 야, 네가 하려는 건 이런 게 아니었잖아. 오, 잠깐. 와, 위험했죠. 와, 방금 전에 위험했죠. 뭐예요? 네. 야, 위험했죠. 진짜. 진심 위험했습니다. 아니, 내 맘대로 내려와 주지 않는 이. 와, 죽었다. 와! 순간 뇌정자 가가지고 제대로 못했네. 하나타님 화이팅! 에런님 화이팅! 설마 뉴빈 상대로 확장하시는 아니겠지. 설마 뉴빈 상대로 그러지진 않겠지. 설마 이제 이겨도 욕먹고 저도 욕먹네요. 현실 되게끔. 아, 아깝다. 야, 실수하셨다. 저 실수할 때마다 조금씩 짜증이 나지. 렉 정말. 아, 이런 렉 때문에 그러셨구만. 자, 들어오실 분도 안 들어오십니까? 인원이 많이 없어요. 2등이면 됐어요. 전 꼴등이었는데. 꼴등 맞았나? 엄지님이 꼴등 아니었나? 아닌가, 내가 꼴등이었나? 모르겠다. 과연 꼴등은 누가 될 것인지. 아, 이게 한번 당하고 나서 계속 느려지네. 더뎌져. 좋아요. 와, 바로 이 공격해버리는 클라스. 야, 위험해요. 보스는 이 성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어떻게 타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타개 각. 와, 위험한데? 와, 위험한데? 오, 위험했어. 야, 방금 전에 좀 위험했습니다. 오, 111네. 저한테 당하시다니. 가문의 영광을 아십시오.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지금 보상이 따라주질 않아. 아, 이게 아닌데? 와, 아, 고수였으면 하고 싶네요. 고수 없어요. 다들 지금 질게 마시는 거예요. 질게임너밖에 안 계십니다. 고스나리가 2등이에요. 우와. 우리 뭐냐 엄지님 지금 고시나리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쉬시는 거 아니시죠? PDC 아니 DPC 한 대 맞아보시. 네, 아니요 하지 마요. 안 그래도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멍들 때도 더 이상 없는데 지금 왜 계속 때리기만 해요. 저도 한번 때려보자고요. 쌍방 폭행 한번 가겠습니다. 엄지님이 SS님이 봐주시면 안 봐주실 것 같은데. 자, 모에블 왜 안 들어오세요? 같이 해요, 같이. Play with me. Play with us. 잠깐, 잠만났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고스야 아직 할 수 있어. 정신만 차려. 정신만 차려. 정신만 차려. 정신만 차려. 정신만 차리면은 복구 가능해. 아 자꾸 왜 이래 고스야. 아아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겠네. 이거 되나? 됐다. 되긴 되는데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래. 와 지겠다. 아 자꾸 이상하게도 더 줘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네. 아 이거를 아 고스나리가 실수가 너무 많이 했다 진짜. 자 이제 진심 모드 가나요? 야 어느 분이 이기실지 모르겠어. 오늘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단 분 많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 시청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that's great. 와우 브라보. 와우 책 저거. 이거 방심하다 돌아가시진 않겠다. 야 저걸 탈진 않겠지 설마. 와 어렵다 에런니 까비. 그러니까 들어와요. 네 커밍 커밍 마우다란 커밍 커밍 Come in. Play with us. 땡큐. 시작합니다. 뭐야? 누가 한번 들어가셨는데? 임티 뿌테 캐릭터 아닌가? 진짜요?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 했는데 그 캐릭이었구만. 자, 방심하지 않아. 체크를 한 번씩 더 하는 거야. 체크를 한 번, 아, 이런. 거기가 아닌데. 잠깐, 어우. 야, 이거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와, 위험했다. 와, 진짜 위험하다. 야. 고시나리가 딱 타겟이 들어오자마자 공격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기분 탓이겠죠? 네 공격이 비슷하게 계속 들어와. 뭔가 기분 탓인 것 같아. 킨더토리님 다시 오셨다. 이름이 오라고요? 이름이 오라고요? 저게? 이름이 한 글자라고요? 외자라고요? 오? 그럼 6은요? 죄송합니다. 네. 아, 꼭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고 나한테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후회를 하네. 네. 야, 알파벳. 아, 그렇구나. 숫자오가 아니구만. 끝났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야, 잘하신다. Cheer up! Cheer up! Cheer up! 그니까요, 제가 말하고 나서,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말하고 나서 생각을 해가지고, 고스나리 유일한 문제. 나머지는 완벽한데. 이런 아재 개그. 굿! 와. 저기 들어가진 않겠지? 오케이. 야. 지금 정신없이 가고 있어요, 지금. 네. 해설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고스나리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저 티스핀 입으로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 티스핀을 저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중간에 실수로 이렇게 돼버리셨네요. 살아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걸 찬다고? 이걸 찬다고? 와! 와! 야, 잘하셨는데. 야, 와, 꽤 살아남으셔. 고시나리였으면 진작에 갔는데. That's good, that's great, great play. 마오, you win. 이러면서 한국분이시면 또 어떻게 될까? 네. 우민, 누구 또 들어오셨고요.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요? 그치, 고스나리 방송이 오면은 실력이 늘어야지. 고스나리 가는데 실력이 안 늘고 있어.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거 뭐 전략을 갈 수가 없네. 자꾸 멘붕 와가지고, 아까 그 엄청 털리는 바람에 멘붕 와가지고. 자, 일단은 내려놓자. 좋아. 일단 무소유의 마음가짐으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유의 마음가짐으로. 네. 무소유로 고스나리는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유의 법칙. 아! 아, 좀, 아, 왜 저렇게 실수를 하지? 꼭 흥분하면 실수를 한 번씩 하더라. 어떻게 살아남았다. 아, 잠깐, 왜, 아! 나 분명히, 아, 저기다 두면 안 됐는데. 빨리 가야겠다. 빨리,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멋지게, 누구보다 멋지게, 멋지게, 멋지게! 와, 이래도 지는구나. 야, 오랜만에 실력이 주는 기분이 듭니다, 네. 오랜만은 아니지. 야, 무섭다. 야, 고인물이 두 명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고인물
고인물분들의 한번 대결 한번 볼까요? 한국분이시면은 마오님하고 에런님하고 두 분이서 한번 붙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마오님하고 에런님하고 한국분이시네. 아시네. 마오드님 어느 분이 이길지 예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예측 먼저 해주시고요. 자, 에러님이 이긴다고 하시면은 1번을, 마우두님께서 이기신다고 하시면은 2번을 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러님한테 10%가 걸렸고요. 일단 100%죠. 근데 아직 몰라요. 마우두님께서도 굉장한 실력자시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길지 정확히 몰라요. 뭐야, 근데 10% 걸고 끝이야? 아, 드디어. 오. 야, 팽팽한데? 10%씩. 뭐, 저번에 갈 때는 1000%씩 걸었는데, 이번엔 10%씩 밖에 안 거네. 네. 테트리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1대1이야. 1대1. 서로 자신한테 거신 건 아니죠? 네. 제 역전시켜서 좋네요. 아, 진짜요?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님 대 마우드님. 80은 저죠. 아, 그래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모드로 시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티스핀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티스핀을 잘 만드셔서 그런 건가? 우와. 어떻게 된 거야? 뭐지? 실수로 너무 남발하셨는데? 야, 역배 갔어요, 역배. MKO, 아, 진짜요? MKO는 또 무슨 빌드예요? 예, 무슨 빌드인지 모르겠다. 다 같이 질 게임 한번 하도록 할까요? 다 같이 들어오시고요. MKO는 또 무슨 빌드야? DPC를 잘못 만들었다. 잘못 만든 것 치고 너무 잘하시던데. 다 들어오세요. 다 같이 해요. 으어, 수고하셨어요, 하요이님. 아, 30% 정도 확률력 퍼클, 10회시, 개막히, 아, 진짜요? 퍼클, 10회시. 야, 멋진데. 고스나리가, 방심도 안 했지만, 그 틈을 타. 자꾸 왜 이래, 고스야. 아, 오늘따라 실수가 너무 잦네. 아, 너무 잦아. 실수가 너무 잦아. 뭔가 화가 나려고 그럽니다. 아, 잠깐. 지금 실수를 어떻게 마련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시나리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는 거는 참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와, 진짜요? 고시나리랑 비슷하네요. 고시 어서 오고. 언제 들어가셨어요? 엄진이 언제. 되게 빨리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와이파이급인데? 예. 퍼브림, 아, 진짜요? 이런 어쩔 수 없지. 퍼브림은 어쩔 수 없지. 저도 잘 오셨어요. 야. 아, 마판. 마판이에요? 뭐 하러 가세요? 또 원신하러 가시는 거죠? 고시나리 방송 켜놓고 원신하러 가시는구만. 나도 빨리 원신하고 싶다. 안 돼요. 예정보다 2분, 빨리 끝냈네. 2분이면 빨리 끝낸 거지. 자야, 아, 그러네. 내 학교 가시니까 일찍 주무셔야 되는구나. 맞네. 그래요. 제가 악몽을 꾸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판에는 엄지님하고 저하고 1대1 승부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컴미 이런!
이제 예측을 시작하도록. 고스대 1111님 과연. 두드님 오셨다. 두드님 오셨다. 시험을 일찍 본 게, 그렇구나.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씨가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1111님께서 이기실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야, 고씨의 신뢰도가 너무 바닥인데? 네. 저 10포인트 분명히 엄지님께서 거신 것 같은데, 채팅 쳐봐요, 엄지님. 옆에 먹으려고 지금 일부러 질려 그러시는 거 아니야? 네. 아니구나. 안 거셨구나. 누구지? 네. 신뢰도가 바닥인데? 고스의 신뢰도가 바닥인데,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자야겠어요. 알겠어요. 고스나리 지금 방송 잘하고 있는 거 맞죠? 50억 원이라는 발견. 아, 진짜요? 왜 이렇게 포인트가 많이 걸렸냐? 예. 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대 1111님. 우민이 잠깐만 내려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1대1 매치 시작합니다. 자, 악몽 꾸게 해드릴게요, 엄지님. 자, 악몽 꾸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무시러 가신다고 하니까 마판 고스나리가 이겨가지고 악몽 꾸게 해드릴게요. 네. 아, 고스나리한테 졌어. 내가 고스나리한테 지다니. 이제 난 악몽을 꾸게 될 거야. 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악몽이 나와야 돼. 악몽이 나와야 돼. 잠깐. 이게 정신을 못 차려, 고끼야. 고끼야, 너 정신 차릴 수 있는 애잖아. 아, 자꾸 생각하지 마, 고끼야. 고끼야,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순간 시간 다 가버린단 말이야. 생각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 그 다음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라! 악몽 각이다. 지금 끝내야 돼. 아, 내 퍼클인 줄 알았네. 악몽. 엄지님께 악몽을 선사해 드려야 돼. 골스나리 선물로. 악몽을 선사해 드려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돼. 악몽을 드려야 돼. 아, 자꾸 뭐 생각을 하니 생각하지 마. 고스야, 생각하지 마. 느낌 가는 대로 해, 일단은. 야, 미치겠다. 야, 잠깐. 내가 악몽 꾸고 있는데. 아, 위험해. 잠깐, 이러면 안 돼! 뭐야. 와, 큰일 났네. 와. 본의 아니게 빡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빡겜을 해야 되긴 하지만. 악몽 각인가? 악몽 가자. 아니야! 아! 왜 바꿨지? 아, 바본가? 아! 아! 아, 됐다. 아, 야, 또 왜 바꿨어? 와, 지는 줄 알았네. 와, 컨트롤 미치기 때문에 지는 줄 알았네. 와, 본의 아니게 명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아, 아까 전에 내려갔어야 되는 거를. 악몽 꾸게 만들어 드려야 돼. 악몽 가자.
너무 여유로우신데? 아우 제발. 아 왜이래. 아 졌어. 아 자꾸 왜이러냐. 오늘따라 콤비가 너무 심한데. 아 아 저도 저분이나 떠보고 싶어요. 누구요? 이분이 주무시러 간다가 아니면은 아 젠장 졌어. 111한테도 이제 빡겜 가야겠다 진짜. 이거는 아 악몽 선사에 드려야 되는데. 아 아 엄지님 주무시러 가시는데 악몽 뭔가 검은콩님은 저 못 이겨요. 이번에 좀 컴미가 많이 나죠. 그래 네 엄지나니인데 한번 VIP님 어떠십니까? 예. 너 VIP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제가 마우드님? 예. 일단 다 같이 한번 하고 일단 다 같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 꼭 그런 거를 좀 봐야겠어요. 네. 꼭 그거를 연관 지어야겠습니다. 어, 영신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채팅 바로 끊기. 리겜 말고는 잘하는 게 없어요. 화유님이시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꼬바 잘 자요. 엄지님 잘 자요. 내일도 학교 일찍 일어나서 일찍 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고추냐이도 어떻게 요리를 해줄까? 아, 전에보다도 실력이 더 떨어진 느낌이야. 물론 연습을 안 하는 내 탓도 있긴 하지만. 풀체크 연습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저기 출석 체크로 한 번씩만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누르 죽어요. 야 뭔가 공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젠장 랭몽이라니 악몽 꺼야 되는데 엄지님. 아 보스한테 져가지고 분한 마음에 주무셔야 됐는데 아쉽다. 고씨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었는데 아쉽다 진짜. 아 이러니까 실력이 안 늘죠. 네 고씨나리 스케줄 보시면은 진짜 토 나올 거예요 진짜. 제가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데. 그러다가 한번 저기 그 뭐냐 저기 나가버리면 뭐냐 저기 나사 풀려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스케줄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스케줄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찮은데. 나중에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혹시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드 AP작을 하기 때문에 설마 가신다는 건 아니죠. 오시자마자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천재 화요일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죠. 원래 사람은 바보예요. 뭔 소리예요. 전교 1등이 바보예요? 네. 전교 1등은 바보가 아니에요. 저도 전교 1등 한 적 있어요. 뒤에서. 네. 쉽지 않죠. 물론 거짓말입니다. 뒤에서 1등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일단 딱 중간에서 약간 중상위권? 그 정도. 아 진짜요? 역시 VIP님이시네. 저는 반에서 1등 해본 적은 특성화에서? 신뢰가 안 되신다면은 지금 뭐 일하시는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니면 학생분이신지. 아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봉사활동 하신다도 그렇고 학교를 다니시는 분 같진 않고.
아니면 대학생 분이시거나 그럴 수 있겠다. 대학생 분이시거나 그럴 수 있겠네. 아 고등학생. 아 야 아깝다. 저 일자 한 대만 나왔으면 좋았는데. 다들 젊으셔서 좋습니다. 컷! 바로 시작해버려야지. 링크 아! 뭐야 엄지님 주무시러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잘했던 거는 저기 그 뭐였냐 뭘 잘했지? 워낙에 잘한 게 많아가지고 뭘 잘했는지 모르겠어. 찐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잠깐. 현이라니요. 1등급 박살을 못 내고 있거든요. 박살 보시나리 방 보시나리 지금 이것저것 벌려놓은 건 많은데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뭐 애니메이션 그거 소개하는 것도 지금 미루고 있고 책 읽어주는 것도 하려고 해요. 하려는 건 되게 많은데 막상 실행한 건 없죠. 네. 목소리가 그래도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목소리가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그래 그 책 하나 잡아가지고 책 읽어주는 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책 한 권 아 책 한 권이 아니고 책 한 구절 이래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엄지다이님은 잽 유튜브 보고 양몽 꺼라. 1등급 박살 전에고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게 더 빠를 수는 있어. 예. 네. 고시를 박살 내는 게 더 빠를 수는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인정. 예, 네, 솔직히 인정. 예. 네.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지. 엄마, 나 박살 냈어. 뭐야? 수능 1등급? 아니, 고시. 이러면은 이제 화요일님께서도 박살이 나시겠죠. 이제 부모님한테 네 예, 그런 피피처를 가지고 네 I need 링크 오케이 끝나고 나서 드릴게요. 끝나기 전에는 링크가 안 나오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 책 한 권 이제 책 한 권 있는 거를 하나 만들어볼까 유튜브 채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검콩님 감사합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책 읽어주는 것, 책 읽어주는 거 하시는 것도 의외로 목표를 좋으신 분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 쓰고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타깃은 아무래도 학생분들보다는 약간 저기 20대, 30대 분들, 약간 그런 분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타깃으로 해야죠. 안 보셔도 돼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엄청 홍보할 거예요. 네. 그래서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애니메이션도 보는 고시나리 얼마나 좋습니까? 만들면은 바로 제가 홍보해드릴게요. 아 책 추천 책 추천 필요하시면 필요해요. 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순신 책 가지고 일단은 역사책을 가지고 좀 먼저 해볼까 했는데 책 추천 있으시면은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뭐냐 다 한 번에 다 읽진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루팡의 딸? 책 좀 찾고 올게요. 오케이. 그러면 그걸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가겠습니다. 편집이 너무 힘들어. 편집이 어제 하이라이트 영상 만드는데 편집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들다 말았거든요. 저 예전에 저기 장편소설 좋아하죠. 일단은 장편소설도 좋지만 고시나리가 일단은 적응을 좀 해야 되니까 긴 것보다는 좀 짧은 걸로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걸로 했다가 그 다음에 장편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한 분 나가셨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엄지님보다는 제가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님보다는 1등으로 갈게요. 1등까지 못하겠지만 3등 이내에
아, 자꾸 고스나리가 생각을 하네. 생각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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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느려져. 본능에 충실해. 본능에 충실한 고스나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고스나리 게임 방송도 하는데 저기 뭐냐 저기 그 뭐냐 이 사람 무시래 그거 할 게 아니네. 뭐 잠깐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 새끼 때문에 엄지님한테 죽었어. 엄지님한테 죽었어. 오늘 악몽 꿀 거야. 아 짧은 너 아 500페이지면 괜찮아요. 네 500페이지면 괜찮아요. 네. 네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책도 읽는 사람이잖아. 내 생남이었잖아 자세히 보니까 이런 타입. 네 고씨 뭐야 막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네 고씨나리를 찬양할 수 있게끔 채널 이름 뭐라고 할까? 책 읽어주는 고씨나리라고 할까? 네. 뭔가 책 읽어주는 고씨나리 책 읽고 책 읽고 어 좋다 책 읽고 좋다 책 읽는 고스나리 책 읽고 네 시로크 슈코르체니 책 읽고 좋다. 영신님 잘하신다. 남이야 어 그거 재밌어요. 나 그거 랩몽이라거나 뭔 소리라 안되겠어. 나가지 못하게 뭐가 만족이에요. 안돼요. 못 나가 아 괜찮아요. 어차피 챕터로 나눠서 읽을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이제 그거는 최대한 좀 빨리 하려고 그건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고스나리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아 뭐야 또 죽었어. 아 그래요? 영화 말고 소설만 봐주세요. 아 저는 가리진 않겠습니다. 네 가리진 않을게요. 원래는 역사책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인문학 이걸로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뭐 추천책이 있으면 그걸 읽는 것도 가장 좋지. 오미님 돌아가시겠다. 1대1 되나요?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지금 밀린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같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죠. 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악몽을 꿔야 되는데 고스나리보다 못해가지고 악몽부터 꾸셔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악몽 못 꾸게 하잖아 자꾸. 이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마구 저기 111님을 공격을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네, 단체로 지금 악몽 꾸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니까 지금. 네 왜 고스나리부터 먼저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악몽 꾸기 생겼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자, 한 두 판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걸로. 두 판을 할 때는 다 같이 진심 모드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진심으로 네, 진심 모드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예, 고수분들, 초보분들 다들 긴장하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어굴 컴퓨터를 켜야지. 아, 지금 켜시는 거예요? 이제 진심 모드입니다. 진심 모드예요.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세요. 네, 최대한을 하세요. 오늘은 지금 고수분들께서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고수분들 매치를 못 하겠네. 방어막을 설치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됐다. 아하! 고스나리보다 먼저 죽었대요! 아싸!
아싸, 이제 악몽 꾼다. 아싸. 골시나리보다 먼저 죽었대요. 이제 악몽 꾸신다. 아니에요? 뭐야? 뭐야? 시작 안 하셨어요? 시작하셨잖아. 뭐야? 아니야? 나 되게 좋아했는데. 시간 끄면 다야. 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다면은 고스나이도 시간 끌어서 할 수 있는 거지. 실력대로 하셔야죠. 우리 엄지나리님 고스나리 악몽 꾸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봐봐. 야, 멋지다. 지목했던 거 어디 갔죠? 그게 지금 증발했어요. 세팅 중. 야, 이걸 사신다고? 야, 이걸 사신다고? 와, 이거를? 이거를? 구경 중. 야. 이제 112님은 가졌나? 아직 안 가졌구만. 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와우! 브라보!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작하는 고스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 가볼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는데, 잠깐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때리는 게 어딨어요. 때리면 안 되지. 소개하고 있을 땐 때리지 않는 거. 국룰 아니겠습니까? 그 마법소녀 마법소녀에서 애들 변신하는데 예 야생이죠. 예 아니 맞는데 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애니메이션 보시면은 마법소녀 와 야 이거는 야 나왔는데 예 마법소녀가 변신할 때 악당들 안 건들잖아요. 악당들 안 건들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찐막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뭐 그렇긴 한데 아 그렇긴 한데 아니 그래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면 안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아니 다 그럼요 한 시간 더 떠도 됩니다. 네 컵이나요. 아 그래요. 네 와 자 저는 이제 빡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20180님 들어오시겠습니까? 네 마판 우리 한번 달려보시겠습니까? 컴퓨터 문 일 있어요? 네 아니요 지목이 좀 어려운데 네 일단은 지목은 10분만 더 연장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한판 하고 지목 아까 검은콩님이 먼저였거든요. 검은콩님하고 그 다음에 에러님하고 그렇게 할게요. 네 자유롭게 시참하세요. 네 어 하쿠님 오셨다. 아니 방송을 종료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야 도대체. 방송 시작해야지 한창일 때는 안 오시다가 얼른 들어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블랙 그러니까 블랙빛님이랑 저랑 먼저 한다니까요. 네. 지금 못 가요. 아 진짜요? 그 다음에 영신님하고 에러님하고 오케이. 20180님의 실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안 켜진 이제. 덜덜덜. 난난난난난난난난. 아 지금 한번 엄청 털리고 나서부터 실력이 많이 급강화되고 있어. 봐봐요 또 털리잖아요.
와, 블랙빛님. 어, 잠깐. 와! 어차피 이게 그거니까 진심 모드니까 그렇구만. 야. 아, 진짜 연습해야겠다. 야, 연습을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당하고만 있는 거지. 다음 제가 테트리오 방송 때는 진짜 갈고 오겠습니다, 제가. 칼을 갈겠습니다, 제가. 그냥 풀세카나 할까요?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죠. 저건 실수하신 거겠지? 실수가 아니야.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티스피니. 요즘 풀테카 왜 안 켜세요? 풀테카 키는데? 오늘도 켰는데? 얼른 자요, 엄지나이님. 이제 자야 돼요. 합법적으로 고스나리 방송 볼 수 있게끔 고스나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야, 오셨다. 왔다. 끝났다. 끝! 방송은 말고 유튜브로 나 고시나리 책 읽는 거 듣고 잘래 이러면서 귀 썩으면서 주무시면 되죠. 저기 네, 일단은 블랙빛님하고 들어오세요. 네, 블랙빛님하고 저하고 한번 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부터 매치가 그랬었는데 블랙 대 고스 어느 분이 이길까요? 제측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내려가 주시고 그 다음판은 아까 그 네 뭔 소리예요? 201180님 무슨 소리세요? 지목만 가겠습니다. 지목. 네, 그리고 막판은 다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네,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블랙빛님은 제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길까? 이거 실력 숨기고 계시다가 갑자기 골스나리한테 펑 터트리시고 이러신 분들, 예, 지면은 팔찌 구찌 간다 이겠죠. 네, 천포 드디어 포인트가 천 단위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골스한테 다섯 분, 야, 검은콩님한테 두 분, 야, 이거 팽팽한데요? 아, 그러지 마요. 살려줘요, 화요일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면 안 돼요? 네, 살려주세요. 네, 포인트 벌 각인가?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님 대 고시나리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나리도 연습 최대 못해가지고 최근에 못하셔가지고 못해가지고요. 봐드리는 거 없습니다. 실수를 남발했기 때문에. 자, 봐요. 고인물 분들은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뉴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즐겁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뿌듯해 하셔야 돼요. 고스나리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화려한 매치 안 보이십니까? 잘 가시오. 끝났습니다. 네, 끝. 뭐야, 안 끝났어요? 그럼 끝내드려야지. 끝내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시나리가 참 비겁한 게 약자한테 강하고 이제 강자한테 약해야 되는데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해. 아, 당연한 건데, 예, 뭔가 되게 좀 그래. 뭔가 되게 그래요. 네, 뭔가 히어로가 되고 싶은데 자꾸 빌런이 되는 느낌이야. 네, 아, 진짜요? 자, 이거는 가볍게 네 골스나리가 이겼습니다. 자, 골스가 이겼다. 자, 포인트 쩝쩝 맛있게 드셨고요. 다음 판 누구였죠?
영신님, 오케이. 영신님하고 에러님. 영신님, 에러님 하고 어느 분이겠지? 크롬 켜졌는데 트위치가 아 대체 무슨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펜티엄이세요? 저기 펜티엄이래. 저기 윈도우 95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설마? 저기 뭐 디스켓을 플레이한다거나 USB가 아니고 디스켓 플로피 디스크 뭐 이런 거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윈도우 7 윈도우 10이 더 좋은데. 윈도우 10으로 하시지. 영신님이 좀 유리합니다. 에러님께서 두분두분 두분 이렇게 거셨는데. 아 그래요? 나는 잘 가지는데. 자, 야, 에러님께서 약간 38% 불리합니다. 야, 61대 39%. 2분 대 3분. 자, 이번엔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빠른 게임이 예상이 되고요. 자, 영신님 대 에런님, 에런님 대 영신님, 용신님. 과연 어느 분이 이길 수 있을지, 승자는 누군지 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플레이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손 다 가볍게 푸시고.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될지. 정신없는 빌드가 예상이 되는데. 자, 봐요. 이제 노트가 내려가는 건지 뭐가 내려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올 클리어 됐고요, 지금. 올 클리어에서 바로 끝나나요? 끝났어요. 몇 초인가요? 15초인 것 같은데. 11초. 네. 11초. 야, 11초. 에러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역배로 에러님께서 승리를 가져가셨습니다. 역배 가져가셨어요. 야, 또 지목 있으십니까? 혹시 지목 있으신가요? 어, XBS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에? 소리가 왜 안 들려요? 아, 목소리 안 들려요? 아, 목소리 들리잖아요. 깜짝이야, 놀랬네. 하도 마이크가 그래가지고. 나타님 덤비시죠. 뉴비 바들바들. 이번엔 뉴비전인가? 오케이. 자, 바로 예측하겠습니다. 하나타님, 블랙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지 바로. 어떻게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XBS님. 저 얼마 전에 2주년이었어요. 축하도 좀 해줘요. 링크 김미, 오케이. 링크 김미. 나인님 울었어요. 오늘 영상 올라, 아니 이제 오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일인가 올라갈 텐데. 하나타님이 왜 불어? 아, 나 진짜 블랙핀님한테 아무것도 안 함. 아, 그래요? 야, 오, 1포인트! 이거 역배! 혹시 하나타님께서 거시는 피피처가 나오지 않을까, 네. 1포인트 거고 600포인트 얻는 그런 한강의 기적이래. 그런 기적이 나오지 않을까. 자, 투표는 종료가 됐고요. 자, 어느 분이 이길지. 블랙님 대 하나타님, 하나팀 대 블랙님. 뉴비 대 뉴비. 결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른 것도 중요한 게 실적으로 찐 뉴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면 뉴비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죠. 화이팅! 그쵸, 화이팅입니다. 질게만 하시는데 최대한. 네. 자, 하나타님께서 빌드를 타시나요? 접판 끝나고 들어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도 되는데. 자, 어허, 바꾸시면 안 됐어요. 블랙빈님 바꾸시면 안 됐어요. 네, 바꾸시면 안 됐어요. 자, 빌드가 꼬이죠. 저기다 둬야죠. 거기다 두면 되나요? 네, 몰라요. 네, 저도 몰라요. 네,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꿔야 돼. 아, 못 바꿨어요. 자, 뉴비의 생애는 오늘 이렇게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어, VIP님입니다. 엄지님 걸렸습니다. 오케이. 근데 검콩님이 좀 실력이 느셨는데? 오,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요. 하, 우리 허유님 오늘 악몽 꾸시겠구만. 아, 고스리한테 지는 것도 있어 하면서 이제 악몽 꾸시겠구만. 축하드립니다. 미리 악몽 축하. 네. 그리고 푸셰카에서 저한테 악몽을 드리겠지. 네. 푸셰카 방송 방금을 쉬어야겠다. 아, 물산장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야, 그래도 좀 많이 버티시는 거야. 야, 아깝다. 아, 그런가? 그런가? 네, 그런가요? 네, 농담이죠. 설마 고시나리가 어? 그러겠어요. 안 돼! 아, 저거 왔다 갔다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홍콩님 화이팅 했는데 아쉽다. 자, 예측은 역시 하나타님께서 우승을 하셨고요. 다음 지목 누굽니까? 근데 다같이 또 해야지 이게 또 그 다같이 휴난이 되는데. 자, 엄지님 대 누구신가요? VIP님 시스템 이해중. 아, 오케이. VIP님의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방코드. 방코드가 딱 가려졌죠?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아, 우민님이셨구나. 우민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지 바로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지님께서 만만히 보시면 안 되는 게 잘하셔요. 네, 우민님의 100%. 저 분명히 엄지님이 걸었다. 채팅 쳐봐요. 네, 엄지님 채팅 쳐봐요. 저 분명히 100% 엄지님이 걸렸다. 아니네, 화요일님께서 거셨네. 아니네, 아니네. 제 1포 누구예요? 오, 101포. 오, 옆에 가나요? 네, 적겠습니다. 오케이. 야, 거신 분은 엄지님이 더 많은데 포인트가 많이 걸린 거는 우미님께서 더 많습니다. 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투표는 종료가 되었고요.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예상치 않죠. 끝났죠 벌써. 네, 스피드만 봐도 압니다. 네, 스피드만 봐도 압니다. 스피드만 봐도 엄지님이 많이 불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야, 아니 엄지님 저랑 했을 때랑 스피드가 다르잖아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너무한데. 네, 여기 너무 무서워요. 야, 이거 고스나리랑 했을 때랑 스피드가 다르잖아. 너무 다른데? 네. 와, 와, 와. 세계 빅매치.
과연 악몽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 역대급 초음에지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오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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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역배 됐는데? 네 역배가 됐는데? 역배가 됐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예 그..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 일단은 이제 오셨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아니야! 아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이거 그냥 져주세요. 네 아무나 져주세요. 아니부터 자자자 시작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도박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게임 같이 하려고 킬려고 했는데 시작을 눌러버렸어. 바보. 아 고스트 바보. 그쵸 우미님이 못하시는게 아니에요. 응애하시면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세요. 뉴비아 테트리오의 뉴비아 저기 고인물분들의 기준은 얼마나 저기 빌드를 이해를 하고 있냐, 빌드 이해도에 따라서 뉴비아하고 고인물들하고 정해지잖아요. 네, 저같이 이제 빌드는 쓰려고 하고 싶지만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뉴비라고 하는 거고, 그래도 빌드를 어느 정도 익히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뉴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아, 저 빌드를 몰라요. 아, 진짜요? 프세카 빌드는 아시잖아요. 네. 그건 맞네요. 제가 틀린 말만 하진 않아요. 가끔가다 맞는 말해요. 저도 맞는 말 한다고요. 그치 이거지. 아까 이게 나왔어야 했는데. 엄지님이 지는 각이 나왔어야 했는데. 엄지님이 어떻게 이기셨지? 태폭을 잘합니다. 그치 이거지. 이거지. 다같이 하기 위해서 그걸 바로 옆배라고 하는거죠. 그렇군요. 아 테트리오 방송 자주 해야겠다. 안되겠다 이거는. 고스나리 충격이야. 쟤 못들어가잖아 이제. 끝났네. 구포 맛있다. 그치 원래 이게 나왔어야지. 네 이제 다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다같이 한번 다같이 한번. 그리고 다같이 하실 때는 저기 진심 모드를 다해 진심을 다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줄게요. 냠냠 굿. 어우. 잠깐만. 와, 와, 시작되기 없이 이렇게 하면 오네요. 잠깐만. 아, 나 저 짝대기가 필요했었는데. 아, 우미님 두고 봐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우미님 제가 학살 당하겠죠, 그래도. 네. 아, 112님 감사합니다. 잘 자요. 네, 또 모르죠. 이번 역전처럼 제가 질지도. 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고스나리는 100% 이기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포기? 아니, 지금 고스나리 방송에서 포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못 이길 수 있어도 포기를 외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요. 포기는 없어요. 맞아요. 포기는 없어요. 맞아요.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VIP님이셔. 으악. 야, 저거를 찬다고? 다음은이야 성공의 기야. 맞아. 오늘 운동하는데 제 미션을 두 번이나 실패해가지고 아 거기서 인생을 또 배웠어요. 오, 설마 여기로 들어오시는 건 아니시겠지? 네. 안 되는데. 엄니께서 테트리오 꽤 잘하시던데. 테트리스를 꽤 잘하시던데. 아, 그렇구나. 설마 여기에 계신 건 아니겠죠? 설마, 네. 이 게임을, 저는 무슨 게임을 위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네. 야, 이걸 타신다고? 와, 이걸 타신다고? 와, 이걸 타신다고? 포유나. 저 포유나. 우승했어. 헤헤. 그러면 거실로 나가야지. 저렇게 올라오면, 네. 초보대전. 초보대전 좋다.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징조. 초보대전. 네. 아, 진짜요? 이게 올라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네. 뭔 소리예요? 아직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요? 고스나리 방송에서? 고스나리 방송에서 일어나잖아요. 야, 돌아가셨다. 20180님 실력 한번 볼까요? 오, 이분도 빌드 이해도가 있으시네. 딱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간다. 근데 응애는 아니신 걸로. 야, 저도 없어요, 이해도. 저는 시도만 하려고 하지. 중력 없애주세요. 싫어요! 어우, 빡세. 진짜요? 혹시 뭐냐, 저기 지목 있습니까? 지목 있어요? 지목 있나요? 아, 검은콩님 대 화요일님. 이거는 세계의 비밀인데 진짜 뉴비 대 뉴비인데 진짜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죠. 뭐 화요일님 대 검은콩님. 예, 화요일님 대 검은콩님 예측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본의 아니게 방송 30분 연장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다같이 해서 마무리 끝내야죠. 네. 블랙님 대 지금 진짜 뉴비에요. 우민님 잠깐 내려가 주시고요. 어느 분이 이길지. 이거는 진짜 이건 예측, 나도 예측 못하겠다. 이건 나도 예측 못하겠다. 두 분 다 오늘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하고 오늘 처음 하신 분하고 넥시트에 티 한 개도 없을 때 중반 DT 만들고 그럼. 아, 진짜요? 중력 없애. 싫어요. 안 없앨 거예요. 중력 없애. 안 없애야 진정하게 실력이 오른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고시나리가 안 돼요. 네. 안 없애 주시면 네. 저격합니다. 뭔 저격이요? 저격 안 돼요. 이거는 공평하게 해야 돼 가지고 안 돼요. 근데 빌드를 안 쓸 수가 없지. 하다 보면 빌드가 나오는데. 몸에 쌓여있는 빌드가 있는데. 화요님이 많이 불리하죠. 근데 아직 몰라요. 뉴비 대 뉴비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4와이드, 3와이드, 2와이드 이런거 해보고 싶은데
아니 유튜브에서 했을 때는 되게 쉽게 쉽게 하시는데, 아니 심지어 여기 방송에서도 만드시는 거 되게 쉽게 쉽게 하시는데 저는 되게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거. 자, 아직도 뉴비의 세계는 이렇게 평화롭답니다. 여러분 고인물분들 많이 흐뭇해 하셔야 돼요. 고인물분들보다 더 귀하다는 뉴비가 고스나리 방송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왜 젠장이에요? 야, 그 검은콩님 지금 활약하시는데? 지금 한 번에 쌓고 한 번에 없애시겠다. 보는 맛도 좋은 뉴비가 왔어요. 랭크가 높아서 게임을 못해요. 이런! 아니야. 그치. 아니야. 아, 이게, 고인물분들이 뉴비 볼 때 이런 맛인, 이런 느낌이었나? 그러네. 딱 보이네, 뭔가. 맛있다, 귀엽다. 세계 되게. 세계. 저것도 대단하죠, 네. 야, 드디어 거기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진짜 세계 대결이다. 와. 야. 야, 너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야, 다른 의미로 흥미진진한데? 네. 다른 의미로 흥미진진한데? 누가 먼저 죽을까잖아. 저기다 메꾸자. 이야. 야. 야, 역전을 거듭해가지고. 야. 우와. 다른 의미로 긴장을 했다니까? 네. 다른 의미로 긴장을 했다니까, 지금. 네. 왜 고인물인데 신고해야 하신다. 그러니까. 자, 다 같이 하시죠, 이제. 진심 모드 다 같이. 심참우면씨 맞다. 심참우면씨 맞다. 고인물 분들께서 얼마나 이 매치가 빅매치였으면 심참우면씨 보셨겠어요. 그쵸? 이게 오로지 고스나리 방송밖에 없는 그런 매치입니다, 여러분. 한 세 판 정도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제. 안 돼요. 중력이 있어야 실력이 늘어요. 이걸 이기면, 근데 거의 이길 뻔하신 거는 아시나? 네. 이길 뻔하셨어요. 누가 먼저 죽나. 와 진짜 심창문 심었네, 진짜. 잠깐만. 또. 아, 고스야, 왜 이러니. 아. 또 잘못 떴어. 아. 사람 짜. 또 잘못 뜰 뻔했네. 야, 또 잘못 뜰 뻔했어. 아, 중간에 멈춰서 다행이네. 손 한번. 와. 야, 그래도 다행이다. 어머. 고스나리한테 감히 공격을 그렇게 당해줄 고스나리 같나요? 고스나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네. 아닐 거예요. 아, 이거 아쉽다. 도와줬다. 어쩔 수 없다. 어? 우민님을 제가! 야, 이 복수! 성공! 우민님을 제가. 제가 우민님을 처치하다니.
어, 하나타님, 죄송합니다. 고시나리가 너무 잘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바로 응징 갈 건 없잖아요. 잠깐만! 와, 잘한다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응징 갈 건 없잖아요, 네.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많이 궁금하긴 한데. 유비는 절대 이해 못. 고스니 왜 잘하세요? 어이없네. 고스니도 잘하는 게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죠. 몸이 떨려요. 왜요? 잘하기 있어요? 그럼요. 여기 있어요. 어, 이거 잘못하다가는 지시겠는데? 길드 한번 제대로 가면은? 누가 남으신 거지? 에러님하고 둘이 남았었잖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방심하면 바로 죽어요. 네. 야. 이걸 살아 또? 야. 뭔데요? 고씨님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아, 저는 원래 타고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어떤 질문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선이라니. 아니, 이런 건 놓치지 않고 선을 넘어, 선을 이렇게 하셔. 뭐, 이걸 차라? 이걸 찬다고? 야. 선이라니. 아니면 피지컬쇼 맞으시는데, 이게, 그거죠. 같은, 그니까 아픈 곳만 계속 때리는 거, 맞은 데만 계속 맞는 그런 기분? 네. 맞은 것만 계속 맞는 기분? 네. 고씨 복수하고 싶다. 안 되죠. 안 되죠. 고씨나리가 글쎄 실력이 늘어버렸어요. 네. 어떻게. 유가 한 명 왔는데 괜찮아요. 네. 오셔도 돼요. 누구나 환영입니다. 어느 분이 와도 고스나리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니다. 항상. 이게 고스나리의 저력이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해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아요. 네. 아. 아프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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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아픈데, 진짜 아픈데. 잠깐만, 진짜 아픈데. 한 대 더 때리면 안 돼. 아! 아! 야, 20180님 잘하시는데? 빌드 이해도가 뛰어나셔. 살인 욕구가 들고 있. 근데 프체카 아직 그거 아니에요? 치어풀 라이브인가? 네. 치어풀 라이브 아니에요? 치어풀 라이브면은 아직 살 가능성이 있지. 야, 야, 바로 시작합니다. 아, 손가락. 이거하고 찐막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안 되네. 오, 잠깐만 이렇게 되는 게. 오, 와, 에러님이 이렇게 고전하시는 거 처음 봐.
취소. 그 말 취소. 고전하는 게 아니구만. 어, 블랙빈님 아직까지 살아계시는구만. 뭐야, 이분도 아직 살아계시는구만. 야, 진짜요? 에런님은 잘하세요. 네. 아, 아깝다. SZ5는 뭐예요? 빌드 이름은 하나도 모르겠네. 네. 어, 전문가가 할 발언. 하유님. 키가 먼저 나오면 가능하고 똑같이 반복이라 외우기 쉬워요. 아, 진짜요? VIP님께서 예전에 그 링크 주셨던 거 가서 연습 한 그 보는 거 많이 보고 있는데, 단점이 일단은 그 빌드 설명이 없다 보니까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하지 못하겠고 어렵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검은콩님. 참고로, 네. 야, 저렇게 만드는 게 신기하다, 나는. 티스피는 저렇게 만드는 게 신기해. 그럼 저도 방송을 해야 하나? 그럼요! 유튜브도 해주세요! 구독하러 갈게요. 진짜 진심 구독하고 싶어. 네. 에? 왜? 야미나베 때문에, 그게 뭐예요? 난 그거 전혀 모르겠는데. 아, 진짜 보스, 아, 신곡? 그래요? 이제 찐맛 가겠습니다. 이야, 하나타님 잘하시는데? 실력이에요, 실력. 인생. 마판입니다. 이제 진심모드로 가주세요. 진심모드로 가주시면 됩니다. 마판입니다. 마판입니다. 말씀드렸어요. 드디어 공격이 들어오는구만.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당할 고스나리가 아니다. 전판에 그렇게 당했다면은 이번에는 후샷 없이 안 당하는 게 인지 상정입니다. 빌드 그딴 거 몰라. 죄송합니다. 그딴 거라니. 나쁜 말을 해버렸군. 아, 잠깐 안 돼! 근데 이대로 질 순 없죠. 이대로 질 순 없다고. 와, 위험했네. 와, 어떻게든 살아남긴 살아남는다, 조금씩. 하지만 시한부 인생, 이런 시한부 인생. 아, 잠깐 안돼. 실패할 때마다 녹음을 한 소절씩 하는데 밤이라 잘 되네요. 아, 진짜요? 녹음이요? 무슨 녹음? 어, 마지막은 두둠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1분 43초 만에 승리하셨고요. 자,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진짜 찐찐막 한번 안 하면은 고스나리 팔취 들어가죠. 네, 한번 더 가겠습니다. 진짜 찐막입니다. 네, 진짜 찐막이에요. 아, 이거 켜놨잖아 내가 지금까지. 아, 노래 그렇구나.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크르님 들고
일단 뭔지 모르겠어. 네. 빌드명을 얘기해도 빌드명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연습하면 되겠죠 뭐 언젠가는. 어머 잠깐 위험하잖아요. 아 잠깐 아 잘못났어. 망했다. 아 이게 아닌데. 저거 내려오는 줄 알고 저걸로 했네. 아 망했다. 망했다. 여기 좀 공격 때문에 나 끝난다. 공격 들어오지 마라 제발. 안돼. 자, 한 번만 더.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우와, 죽는 줄 알았네. 어, 죽겠다. 이제 진짜 죽겠다. 이제 죽어도 여한은 없지만! 아, 고스나리 긁어오니까 노래도 해야 되는구나. 맞아, 노래도 있었지. 맞아요, 구경하는 맛이죠. 우민님 대 제나님.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빌드상으로는 빌드 이해도는 지금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짜였다고 하나, 이제 뭐, 뭐냐, 저기 스피드 들어오고 막 이러면, 어, 근데 스피드가 점점 빨라지는데요? DT, 티스핀 더블 트리플. 아 진짜요? 도네이션. 아 방에 그 근무형을. 아 고스나리가 하는 도네이션은 후원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고스나리 그래도 마판에는 3등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